형님 드시죠. 이거 차돌. 아니 대패. 대패 사겠어. 대패는 먼저 드세요. 야, 이거 먹고 형님. 유튜브로 이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. 먹고 맛있는 표정을 줘야 돼요, 형님. 한번 지는 걸 보여줘야 돼요, 여기다. 이게 닭이야? 치킨이야? 이게 육수야, 고기야, 이게. 기대되는데. 또 예능 선배님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하시죠. 이건 따봉. 야, 이거 언제적이죠? 오랜만에 듣는다. 오늘 구독자 많이 드시겠는데? 한기범 TV 많이 늘 것 같은데. 아, 근데 저렇게 계속 먹방 하셔도 구독자 늘 것 같은데요? 네. 따봉이라는 게 다 역주행할 수 있다니까. 따봉 TV로 이름 자체를 아예 바꿔서. 아, 궁금하다. 네. 김정태 씨 어떻습니까? 이 맛이 따봉. 상당히 충격적이네. 생활해본 저런 리액션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. 이 맛이 따봉. 따봉! 따봉! 이 맛이 따봉. 따봉. 아, 초등학교 위에 저거 따봉이라 한 말하고. 따봉이란 말이 다시 유행할 수 있어요. 네. 레트로입니다, 레트로. 선준주였습니다. 따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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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네! 따봉이란 이거? 예능민이야, 예능민이야. 예능민이야.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. 누가 형이 요새 따봉을 해요? 아, 따봉 안 한다고 했지? 이만 들고! 광재가 한번, 광재 한번 하는 거 이제 하시죠. 기깔나게 따봉. 아,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. As a child, you would wait and watch. 저렇게 해야 돼요.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요. 과하다. 아, 그게 요새 트렌드야? 따봉 이런 거 아니야? 따봉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, 나. 천하명인데, 진짜. 맞아. 야, 한번, 나도 한번 도전! 도전! 기똥차에 먹어보겠습니다. 기똥차. 기깔나게. 이런 거 아니잖아요. 기똥이 아닌 기깔나게. 아이고. 도전. 도전.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이번 리액션. 저 고기 상한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너무 간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아까 넣은 거 아직도 씹으시는 거 아니야? 재생인 줄 아세요? 형, 왜 이렇게 오래 씹어요? 양마 치아가 아주 별로 안 좋잖아, 이게. 이도 뽑았고. 네 사이즈도 자르지 말고 조금 잘게 쓰러. 잘못하면 턱받이는 119 불러야 돼. 그 정도는 아니야. 메인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이를 뽑았으면 그 반대쪽 상대를 안 씹던 데 씹어봐. 아, 형 좌우도 메인이 있어요? 그럼. 넌 어느 쪽을 주로 씹어? 다 씹어요, 그냥. 어, 다 씹어? 그렇구나. 진짜 형 아까 씹는 거 지금도 씹고 있어요, 형님? 재생김질 저쪽으로 먹으셨구나, 반대쪽으로. 유튜브 관심 있으신 거죠? 아, 그럼 관심 많지. 내가 지금 보니까 내 광재보다는 내가 뭘 더 잘 찍을 자신 있어. 저 안 나오잖아. 액션 그림이 안 나오잖아. 난 그래도 그림은 향이 좋죠. 내가 좋지. 네. 훨씬 좋지. 일단 형 그림은 형이 좋아. 그럼 그렇게. 내 자리 좀 먹나? 자리요? 형 지금 그렇게 드셔갖고 자리가 지금. 아, 먹어야지 그럼 먹어야지. 끌라리 먹어보겠습니다. 좀 좋아지셨대요 표정이.
쌈 늘어. 늘어. 방금 보면 잘하겠어. 내가 들어 영어다 생각하고 들어. 어차피 모르는 건데 영어다 생각하고. 아는 척 하면 돼요. 그냥 알았다고. 지금! 그냥 들어. 네, 자막으로 처리할게요. 자막. 그 정도예요? 너도 똑같은 얘기하지 마. 고기 버전 들어놨으니까. 어? 오늘 파이팅 좋은데? 어떻게 여기까지 온 자리인데 뺏기면 안 돼요? 아니, 오늘 형님 때문에 광대 공개하는 걸 좀 몰라 그랬는데 제가 저렇게 여유가... 너무 편하게 먹을게. 얼마든지 하라고 지금.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. 이 정도씩은 먹어도 돼. 광대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아. 와. 그래? 편하지, 오늘. 마음이. 아니 처음 등장했을 때는 너무 얼굴이 달라졌어요. 다음 역할도 괴물이에요? 이렇게 몸을 만드시죠? 아, 회계사 역할이 들었다는데요? 네? 회계사. 광기 씨가? 예. 긴급 투입이 돼야 되겠네. 아, 슈퍼바이저로? 뭐 어떤 지도를 해주고 싶으세요? 일단 회계사니까 조금 샤프한 이미지를 조금 연기 속에 좀 임발부를 시켜줘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줘야지. 그럼 저기서 살은 몇 킬로 정도 더 빼야 될까요? 그런 저 외형적인 캐릭터 빌딩보다는 내면적으로 어떻게 내가 회계사라는 강한 신념을, 강한 믿음을 주게끔 어느 순간 해줘야죠. 같은 멘트를 돌려 쓰시는 것 같은데. 돌려서 외면적 빌딩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회계사 역할 해보셨나요? 회계사 역할 해보셨나요? 못했습니다. 회계사를 많이 패보긴 했습니다. 깔끔 먹방의 대가죠. 주문하는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없긴 없다, 뭐가. 아, 한정살도 좋아요, 형. 고기가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야, 동훈네보다 훨씬 좋다. 동훈이 누구예요, 근데? 아니, 걔 있잖아, 고기 굽는 애 있잖아. 저희 고기 좀... 고기 좀... 아, 형의 의사랑 상관없어요. 나는 고만이라는 게 없어요, 윤 형님. 얘네 둘이 다 먹어야 돼요. 여기 오겹살로 두 개 더 주세요. 네. 지금 그냥 삼겹살만 무지하게 먹는 거야, 그냥 먹어요. 집에 가서 국뚜레도 먹어야 돼, 지금. 한기범 씨의 평생의 소원이 정말 우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살찌우는 게 소원이라고. 몸이 좀 약해서 몸싸움이 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. 이제 겨울철 되니까 서킷 트레이닝도 하고 그러는데도 힘은 되는데 역시 이렇게 살이 안 붙네요. 살이 안 붙네? 네.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? 찌울 수는 있는데 지금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네. 아, 조금 느릿느릿할 겁니다. 한기범 씨 도전하시겠습니까? 아, 저야 뭐 저는 좋습니다. 무료로? 네? 눈빛이 알죠. 지금 네. 굉장히 지금 체육관이 좀 힘들어서 무료보다는 네. 같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. 네. 허 감독님 보시기에는 한기범 씨가 살 찌우기가 가능할까요? 아, 나는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말로 모습만 봐서 원래 그게 뭐 저 형도 이제 저 웨이트를 늘리고 싶어서 진짜 먹는 음식 같은 거를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먹었거든요. 안 들어가는데 그 지분을 계속 먹으려고 해서 해가지고 몸이 좋아진 게 그때 이제 기아 시절 때 그게 최고의 몸이에요. 근데 이제 지금 좀 다 많이 빠졌죠, 지금. 유튜브를 찍느냐, 안 찍느냐. 세 개 도전. 소화제 먹어야 되겠다. 어? 뜨거워. 저 뜨거워도 참아요. 무서워. 무서워, 그렇지, 무서워. 무서워, 그렇지, 무서워. 예능계에 이런 고배가 있었다니. 야, 되게 무서워. 웃어야 돼, 지금. 누나, 소영은
나는 다 했어, 형이, 아까 형님. 바로 화제예요. 이거 더블에서 나니, 형님. 이범이 형은 그런 걸 시키면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안 돼. 너무 잘하실 것 같아. 너무. 아니, 그 한규범 씨, 그 예능 유망주, 신스틸러 유망주로 어떻게 보십니까? 유망주들이 많이 보입니다. 아, 네. 지금 처음 제가 오늘 출연을 했지만, 그래서 우리 양 배우님. 아, 네. 그 다음에 우리 화재 감독님. 그 다음에 우리 한규범 선수까지. 네. 거기까지. 그 다음에 아까 그 광재 씨. 오! 네. 광재 씨. 포함해서 기회가 될 때 네. 충분히 슈퍼바이저 역할을. 슈퍼바이저는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슈퍼바이저. 슈퍼, 예? 슈퍼바이저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? 그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. 어떻게 틀에 정해져 있지. 맞아요. 맞아요. 올라운드 플레이어지 않습니까? 아, 맞아요. 맞아요.